안녕하세요, 인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DAW 몰 뮤직 메트로 측에 지원을 받아서 또 새로운 가상악기를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거 홍보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여쭤본 그런 케이스의 영상이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본 가상악기는 유제맥 스트링스라는 악기예요. 특이하게 I가 4개 들어가 있어서 뭐 스트링스라고 그냥 부르기보다는 막 스트링스 막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악기인데요. 이름답게 현악기 위주의 가상악기입니다. 얘가 왜제 흥미를 팍 끌었냐면, 이 유잼 인스트루멘탈 회사의 대표가 해피로 유명한 래퍼이자 싱어이자 작곡가인 퍼렐과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한스 짐머라는 작곡가 두 사람이 대표로 만든 게 바로 이 유잼 인스트루멘탈이라는 이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스 짐머라는 영화음악 작곡가가 있는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요. 그냥 한국에서 조금 유명했었던 영화들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영화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스 짐머라는 사람이 현악기 스트링스에 관련된 가상악기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확제 흥미를 끌었어요. 스트링스를 처음 여시면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쪽은 이제 사운드 키트 고르는 란이에요. 사운드 프리셋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들, 또 분위기에 맞는 사운드들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미 가공된 소리로 나와서 그냥 손쉽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스는 좀 독특한 점이 단독 악기가 없어요. 솔로 악기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소니복스사의 오케스트랄 컴패니언 스트링스라는 악기가 있어요. 평소에도 자주 애용하고 있던 악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단독으로 바이올린 악기가 있어서 주법을 하나하나 골라서 연주를 할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악기들이 많은데 반해서 스트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딱 이런 식으로 사운드들이 다 묶여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현악 사운드가 내가 결정한 연주 패턴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거고요. 연주 패턴을 몇 가지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거나 색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우 스트링스랑 하이 스트링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음역대, 낮은 음역대의 스트링들을 뺀다든지 또는 높은 음역대의 스트링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각 영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효과를 주거나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스트링 소리만 있는 게또 아니거든요, 얘가. 영화 음악에서 흔히 들어봤을 법한 신스 사운드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캐릭터 FX라는 애도 있고 모션 FX라는 애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효과를 걸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로우 스트링, 하이 스트링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맛을, 나만의 맛을 가미할 수도 있고 현악기의 특징이라면 릴리즈가 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밑에 디케이를 통해서 또 낮은 음역대와 고음역대의 꼬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링크를 켜서 한꺼번에 비율을 맞춰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 로우를 껐다 키는 것 말고도 여기 밑에 크로스 페이드에서 로우 영역을 좀더 많이 섞을 건지 아니면 하이 영역을 좀더 많이 섞을 건지를 골라서 곡의 특색에 맞게 에디팅 할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피니셔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과들 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다 피니셔에 포함되는 라인들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밑에 부두, 네오, 다른 상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효과로서 지원이 된다는 거. 10초 가까이 되는 짧은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음악은 FL 스튜디오 비디오 플레이어라 그래가지고 동영상 재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1941년 슈퍼맨 영화 필름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필름은 지금 퍼블릭 도메인이라서 클립을 조금 잘라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맞춰서 이 음악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영상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은 있지만 재미삼아서 만든 거예요. 더 보자면
이런 식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링스로 작업을 한 트랙이에요. 실제로 제가 스트링스를 쓸 때도 보면은 가볍게만 만져도 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거. 이 정도면 힙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 아닌가요? 간단하게 얘로 저음역대를 쳐주고 클래식 리프라는 OST용 사운드 키트를 가지고 와서 Be Alert이라는 연주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요 가볍게 간단한 코드를 연주를 해줬어요. C 마이너 코드죠. 그리고 이 아랫부에 있는 이 노트들은 베이스 노트, 그러니까 가장 코드에서 가장 밑에 음을 어떤 걸로 할지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연주 패턴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주법을 바꿔가면서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 사운드는 퍼커션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타악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전자음도 좀 섞여 있고 약간 공간감도 넓게 주고 뒤에 이 지직지직하는 이 전자음, 신스음이 너무 좋아서 중간에 연주를 해줬어요. 그리고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운드 키트 이름이 원노트 리듬인데 이런 식으로 이 사운드들은 제가 엄청 막 크게 다듬거나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프리셋 그냥 바로 골라서 만든 거거든요. 딱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딱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믹서에서도 살펴보자면 이펙터를 건 것도 없어요. EQ만 조금씩 만져줬을 뿐이고 왜냐면 이미 자체적으로 소리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EQ를 다듬고 했던 것도 좀 과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이 스트링스가 뮤직매트로 DAW몰에 가시면은 이게 지금 184,200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평소에 내가 막 스트링을 잘 쓰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연주를 해야지 멋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자동으로 연주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제맨 스트링스를 이용하셔서 184,200원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제품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피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